수업할 거예요. 요즘 말이죠, 이 축제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축제들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오늘의 주제 축제로 정해봤어요. 축제! 축제만 설명할까? 누구야? 아니,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최고 인민 희극 배우 포복절도 얼렁뚱땅 갈팡질팡 이리저리 요리요시 요리조리 임전무태 리철민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야, 아니 개그 콘서트에 진짜 오래 살아남아 계세요. 아, 예. 살아있는 화석. 예. 와.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삼엽충입니다. 예. 예. 아, 축제라는 주제잖아요. 저희 예. 북조선에 예. 팥축제가 있습니다. 팥축제. 아, 팥축제가 있어요? 팥축제. 예전에 한번 정말 재밌었던 일인데. 그 팥축제.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아, 팥축제 그 네. 서양 개를 한 마리 파트라슈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데리고 온 동무가 네. 이 파트라슈 몸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네? 물어본 겁니다. 파트라슈! 아, 뭐라고요? 야, 관객이 하나가 됐네. 다른 나라! 다시. 미치겠지? 아닙니다! 아, 자,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라슈 아니면 파트라슈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파트라슈 몸속에 콩드러슈. 나보고 어쩌라고! 왜? 아, 뭐야 이게? 왜 뻥뻥 터지는데 북조선에서? 왜? 재밌네? 재밌네? 이게가 아니야. 나 이거 먹으라. 그래서 들어가죠. 자, 저희들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축제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파트너가 빠지면 안 되죠. 가자 먹어, 가자 먹어, 가자 먹어, 가자 먹어. 아이고 진짜 막 버릇 없다, 버릇 없어. 지금 선생님이 나와 있는.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오른손 나가고 있는데. 살짝 빠지면 어깨 웨이브 들어가면 손목 스냅 들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여전히 성급하시네요. 아, 미안해 미안해. 성급한 친구는 좀 많이 못 떴어요. 아이고 농담입니다 선생님. 자, 그렇습니다. 이 축제 축제의 묘미는 그 남녀 간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는 거 알겠습니까? 예, 예. 예, 이 꼴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네. 딱 지켜보다가 딱 이거 막 쪽지를 꺼내가지고 내 야, 마음을 막 정리를 언제 쪽지 써서 이렇게 보내니? 그냥 헌팅하는 게 낫지. 헌팅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 막 가슴 골닥골닥 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제가 아가씨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 불타고 있는데 핸드폰 살짝 꺼내고 남자친구랑 경영하면 살짝 주면서 나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가씨 막 오랜만에 옮기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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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미치겠네. 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도 봉숭아학당도 축제할 거거든. 예. 축제 때 장기자랑도 할 건데 장기자랑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 한번 내 친구 그 저 성희하고 성희가 누구야? 장기자랑 줍니다. 휘성. 야, 휘성이랑 친구야? 내가 그 휘성 그 최신곡 가사 내가 다 써줬다 입니까? 진짜로? 에이 말도 안 돼. 얼마 전에 그 최신곡 사랑은 맛있다 원래 제목 사랑은 맛있는데 였는데 내가 그거는 꼬마 터치하지 말자 해갖고 꼬마 가사만 했습니다. 한번 아, 들려줘. 그럼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들어보시죠. 아, 그래. 그럼 내가 막 중간중간 별로 안 떴는데 막 가사 한번 배울게. 그래 엄마 켜. 나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난 너만 보면 행복할 수 있는데 휘성 팬들이 보면 너 이제 안티팬 많이 늘었다. 왕비호도 있는데. 야, 들어가 들어가. 아따가 들어갑니다. 야 잠깐만. 야, 너 뭐야? 너 들어가. 너 들어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네. 야. 뭐야? 이 축제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축제가 끝난 뒤에 모든 사람 가슴 속에 추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난리 나셨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 번쯤 갖고 싶은 남자 자체 발광 항상 후광이 따르는
물부셔. 아, 이 녀석. 세르게이는 말이죠.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야, 이 피부가 정말 끝내줘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우유로 세안을 해요. 오, 그래? 아, 참. 우유로 이행시 한번 지어드릴까요? 좋다, 좋다, 좋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우유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유! 빙고! 아! 잘생긴 제 모습. 아! 얘기하란 말이야. 아, 참. 그래요. 축제의 꽃은 댄스 경연대회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커플 댄스 경연대회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 중에서 한 분을 제가 모셔서 그분에게는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 브로마이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야, 얼굴 안 보이지? 얼굴 안 보이잖아. 대충 이분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괜찮으시겠어요? 야, 나와주신다, 나와주신다. 자, 이분에게 야.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겠죠? 어? 이분께는 작은 누가? 야, 거품해, 거품해! 아, 바뀐 누가? 아, 음악 주세요! 금방 됐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열리는 축제가 천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많은 다양한 맞습니다,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저는 명문대 국문과 교수 마 교수입니다. 아, 마 교수님. 예. 예. 축제 하니까 뭔 축제가 떠오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 축제. 그렇지. 벚꽃을 벚꽃 이거 벚꽃은 말이야. 어, 아니 침이. 그게 뭐 이래 뭐가 침이. 아. 자 끊었다가 자 벚꽃. 자. 뭐야 왜 갑자기 박수를 치지? 아 왜 이렇게 했네? 벚꽃. 네. 자 벚꽃 이게 말이에요. 일본의 상징인 거 아십니까? 아 맞아요. 네? 왜 무궁화 축제는 없습니까? 무궁화 축제는. 아 맞는 말이에요. 아 좋은 말씀이에요. 예. 왜 과거의 연인 아니냐, 과거 사건 아니냐 그러는데 그래 맞아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은 과거를 활용할 줄 안다. 크, 좋은 얘기예요. 그래 과거 활용합시다. 네. 일본 거 좋은 거 받아들입시다. 저도 일본 거 잘 쓰고 있어요. 예? 일본 거 잘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잘 쓰고 있어요. 다운 그래가지고 후에 결제 받아서. 아이고, 그만하세요 지금. 아 잠깐만. 그리고 침을 너무 튀기시니까 우산 쓰셨잖아요. 그래? 창년이 왔네. 창년이 왔으니까 예, 예. 내가 DJ 떡 노래랑 부르면서 어때? DJ DOC겠죠. 원래 요즘 인기도 없는데 뭐. 자, 요즘. 아, 자, DJ동 노래 부르면서 런투유 축제 때 빠질 수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럼요. 아, 침이 이렇게 나오네 이거. DJ동 노래 부르면서 예. 자,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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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로울 때 왜 나를 부르고 무슨 의미로 작사한 건가? 아, 그 뒤로 뭐 하려고 했었어? 말을 해봐. 의도가 뭐야? 에이, 아니, 왜 아니, 나를 아니,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귀여운 CM송 부를게. CM송.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하려고? 왜? 에이, 손이 가. 아, 미안합니다. 형, 미안해. 아니, 근데 말이죠. 축제라고 하니까 다들 너무 들뜨는 것 같아요. 이 축제란 말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들뜨게 하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다 이렇게 즐거운 말 아니겠습니까?
성시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처럼 구렛나루를 길러야 한다의 주장. 구렛나루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성학자 박지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선 씨. 아유, 반가워요. 예. 오늘 주제 축제. 어, 축제. 축제에서도 네? 우리 여성분들 너무나 차별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대학 축제 한번 보십시오. 네. 대학 축제 때 우리 남성분들 밤 늦게까지 밤새도록 너무나 재밌고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여성들도 밤 늦게까지 놀 수 있도록 통금 시간 없애주세요. 아니 통금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에? 없어졌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없어졌지. 전두환 엄마야. 전두환 때 지금 이명박 때 어. 난 남자들이 저녁 6시만 되면 그냥 막차 끊긴다고 막 보내던데? 막 차비도 지어주는데? 난 그래서 유치원 때 이후로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없어. 별 볼 일 없다 참! 난 참 별 볼 일 없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달려가는 여성시대. 그리고 말입니다. 네. 우리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왜 여성분들은 못하게 합니까? 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성분들은 못하게 합니까? 이제는 축제 때 주점에서 여성들도 서빙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서빙 다 해요. 에? 할 수 있어요? 서빙 다 하지 여자들이. 아 우리나라 얘기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헐 난 안 시켜준. 난 저기 주방에만 있으라 그러던데. 나 잠깐 저기 화장실 갈 때도 마스크 쓰고 가려던데 사장놈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 나 마스크 한번 벗어봤다. 어? 언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손님이 하나 있길래 네. 마스크 한번 싹 벗어줬더니 바로 정신 차리고 막 서빙을 지가 하고 막 주방에서 칼질을 막 하는데 어? 나도 서빙하게 해주세요. 아 됐어. 아, 서빙하게 아니, 해주세요. 말려. 서빙하게 해주세요. 말려. 서빙하고 싶어요. 정말로 서빙하고 정말 서빙하고 싶어요. 서빙하고 싶어요. 지선아 좀 차려. 박지선. 그런 거 하지 마. 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서빙 할 거예요. 서빙 하지 마. 서빙 할 거예요. 힘들어 서빙 하지 마. 서빙 할 거거든요. 서빙해 그럼 서빙해. 평생도록 서빙해. 평생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집에서 평생. 그렇게 난 그의 집에 들어갔고. 그녀는 그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그로 난 집을 나갔다. 자, 서빙이요. 서빙? 김밥입니다. 어, 날 위해 김밥을 싼 거야? 쌌어. 잘 먹을게. 어? 어? 뭐야 이거? 김밥이야? 김밥 맛이 아니잖아! 꿀맛이잖아. 준 김밥을 먹고 내 인생도 말렸다. 들어와. 따로 앉아. 자, 저희 무수학당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말이죠. 선생님 또 갈라. 아니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욕심쟁이. 우후후. 선생님 또 갈라.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세영 오빠 벨소리거든요. 너 일로 와봐. 너 수업 시간에 누가 핸드폰 켜놓으라 그랬어. 휴대폰 주소. 어? 너 이 녀석 어 수업 분위기 망치고. 어 너 도대체 정체야 뭐? 16년. 그 한 16년 됐어. 아니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네, 그러니까 그 한 16년. 예 선생님. 네. 아 오목 축제 가야죠. 예. 무슨 오목 축제야 오목 축제. 아, 저기 쌍삼 개발했습니다. 너와 막말하자. 야, 너 정체가 뭐야? 정체부터 밝혀 네, 일단. 저요? 어. 저 이런 사람이거든요. 오빠가 내 순이 박순이요. 야, 그러면은 네. 화면 보고 네. 세윤이 오빠한테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저요? 어, 저. 이거요? 저기. 어. 아, 잠깐만요. 네. 그래. 잠깐만요. 세윤 오빠. 어떡해? 잠깐만요. 기다려 봐요. 그렇죠? 세윤 오빠. 오빠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오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야야야야야야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하거든. 야 양상구. 왜? 너 근데 옷이 이게 뭐냐? 나 세윤이 형 사랑해서 세윤이 형이랑 똑같은 옷 입고 머리 똑같이 했거든.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바지가 짧냐? 세윤이 형 입었을 땐 길었는데. 야 양상구. 왜? 너 이제 진짜 큰일 났어. 왜? 너 세윤 오빠 배신하고 우차사에 웅이 아버지 보러 갔다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난리야. 누가 야, 그래?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증거까지 다 갖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저기. 야 증거까지. 진짜 큰일 났어. 이것 좀 봐봐요. 와 이 배신자. 이거 양상국이고. 그리고 너 연습하는 건 외국 영화냐 너? 야 네 거나 제대로 해. 연습하는 건 왜 보고 있어? 야 나 진짜 안 갔다 왔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거 보시오. 야 우차사가 더 와서. 야 너는 우차사 와서 녹화도 했었잖아. 2개월밖에 안 했어. 야 너 보통이 아니다. 들어가 들어가 이제 습니다. 아우 시끄럽겠어. 아 뭐 수업한 건 없지만 수업 마치도록 하겠어요. 예 수업 그만할게요. 안녕하세요. 개그 콘서트의 평범남 유정빈 씨. 그동안은 저처럼 캐릭터가 없었죠? 아니 당신이 알고 있던 캐릭터 없던 유정빈은 죽었어. 난 이제 개그계한테 시청자한테 네티즌한테로 새롭게 거듭난 내 이름은 비호 왕비호다. 오! 아니 근데 오늘도 안티팬 모을 거야? 그럼 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할 거다. 이제 슬슬 입질이 오고 있어. 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티카페 개수 5개 총 회원수 33명이 불과했던 것이 한 주만에 안티카페 개수 30개 이제는 총 회원수 3,000명이 육박한다. 오. 물론 내 카페 회원들도 안티카페로 넘어가고 있어. 하지만 난 더 열심히 분발할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시려고요? 생각보다 간단해. 간단하다. 잘 봐. 어우 나 피하고 싶어. 어이 FT 아일랜드! 못하겠어. 어? 아, 야 바뀌었네. 미안. 미안한가 미안. 보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나? 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 다 잘 나가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어이 REF! 이거 봐 아무도 긴장 안 하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계속 이렇게 비호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요즘 추세는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이렇게 바꾸는 추세란 말이에요. 현영 씨처럼. 누구? 현영. 누구? 모르나? 현영. 그 앵앵이. 진짜 와. 걔 남자친구도 연예인이라며. 그럼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 그 띨빵하네. 그리고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가 동방신기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동방신기 팬들이 게시판에 와서 아주 난리가 났어. 그럼 막 욕하고 그랬죠? 아니 왜 자기 오빠들 약하게 하냐고 동방신기 무시하냐. 오? 그 팬클럽 이름이 카시오페아. 그래 그 가시오가피들. 와 도발적인데.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동방신기다. 어이 동방신기. 불안해 하지마. 그 신화의 에릭도 그렇고 그 SES 유진의 베이비복스 윤은혜 동방신기가 벌써 한 5년 됐고 야 이제 슬슬 연기로 빠지겠구나. 야 진짜 너무한다. 아이고 진짜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김연아보다 훨씬 더 이뻐. 나에게